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사실상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포함한 백악관 직원들 그리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 트럼프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나 확진자가 더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며칠 전 함께 토론을 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총체적인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캠프는 내일로 예정됐던 플로리다주 샌포드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의 확진 판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지만 선거운동을 언제까지 취소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의 평균 회복기간은 20여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74살의 고령인데다 110kg의 비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 is in an age group that does have that does carry risk for severe COVID. So this is very concerning. 트럼프가 슈퍼 전파자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첫 TV 토론장에 호프익스 보좌관과 이동한 트럼프는 다음 날 마린원을 타고 미네소타 유세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린원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보좌관, 스케비노 소셜미디어 국장, 루나 보좌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함께 탔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So the entire staff who traveled with the president this week should be quarantining for 14 days. 각 방송국들은 트럼프를 취재한 기자들을 자가격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